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또 동시에 풍부라는 어떤 복이라는 흐름 뒤에 숨어서 아니면 복이라는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견고한 성에 앉아서 나는 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충분히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경고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분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와. 이 수많은 왕래를 통하여 많이 노력했죠. 정말 애썼습니다. 애썼어요. 애쓴 것 같고 뭐라고 그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씀만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단지 본인이 어떤 애썼다, 노력했다, 고생했다 라는 그 흐름만으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안타깝고 결국은 사악하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우월감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 권세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흐름이 다 어둠의 영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단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이 나라와 권세가 다 자기에게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거니까, 자기가 얻은 거니까, 이제 자기 소유니까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 자, 마귀가 생각하기에는 천하 만국이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즉 마귀가 예수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황당한 발상이죠.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성공했다 하는 어떤 부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당신에게 많은 헌물을 주려하니, 도움을 주려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할수 있죠. 마귀 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사단적인 아이디어죠. 그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신 흐름이 있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교만함이 땅에 떨어져야만 되거든요. 그 자기 것이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세라 생각하는 것이 부서져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갔죠. 네.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에게 넘겨줬대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다 사단에게 넘겨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모든 영혼이 다.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사단은 역시 거짓의 아비고 거짓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기신 적이 없으세요. 네. 하지만 영을 가진, 즉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영물들, 영물들은 자유의지를 가졌죠. 영이 선물을 받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허락을 하셨을 때 자유의지도 같이 허락이 되신 거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영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있다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셨고, 그 일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굴복하길 바랬어요. 자기, 그러니까 얻기 위하여 굴복, 즉 타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Fear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할렐루야. 아, 너무나 감사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3장의 흐름, 이 두로도 본인들이 엄청난 무역을 통하여 많이 이루었고 열심을 통하여, 네, 노력을 통하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흐름을 모르니까 이들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이게 이사야서 23장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장 오늘 키버스죠. 23장, 이사야서 23장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결정하셨대요. 항상 정하셨어요.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아멘. 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 누가 존귀합니까? 존귀 영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신은 창조주요, 그렇죠? 창조주요, 전능자를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든 영광의 교만. 재밌죠? 모든 영광의 교만이란 단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움직이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악을 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주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진정으로 의의 나무가 되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겨주시는 나무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겠나이다. 결정하겠나이다. 그렇죠?
나의 스스로의 감정과 계산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춤은 즉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는 즉 멈춤이고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아멘.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그 계속 순종의 연속을 보고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감정상 순종하길 원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걸 찾고 구하고 일을 해야죠. 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결정하고 동행하고 결정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동행이 빠진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란 이렇게 뭐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어떤 한 곳에 앉아갖고 말씀 듣고 뭐 찬양하고 찬송하고 뭐 헌물 내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하는 게 사실 예배는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떤 공예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흐름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건 partial 흐름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인 거예요. 두로 사람들도 예배 드렸죠. 뭐 그렇죠.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렸죠. 그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중시했죠. 그런데 그들의 결정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없었잖아요. 자신들의 의도로 꽉 찼죠. 자신이 원하는 거를 향해 달려갔고, 자신이 원하는 삶만을 추구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모든 능력을 펼치려고만 했죠. 그래서 거기 그중에 좀 남은 푼돈을 하나님에게 적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뭐 계속 복 주세요. 그럼 내가 11조를 계속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럼 하나님께서 100을 주시고 10% 받으려고 계속 그러신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웃기는 거죠.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상하게 믿는 교회들의 그 편만한 모습들을 보고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잖아. 왜? 웃기거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It doesn't compute. It doesn't make any sense. 주여.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자, 계속 나갈게요.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땅, 딸 시돈아 너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아무리 나라와 권세와 자기 거라고 느끼고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와 정말 너무나 잘 산다, 너무나 강하다, 너무나 와 멋있다 할지라도 본인 안엔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와.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많아도 뭐해요, 그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을 해도 그 안에 평안이 없는데, 그 안에 누림이 없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 안에 행복이 없는데, 와, 꽝이죠, 뭐, 그죠? 당신은 어떠세요? 안에 평안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안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혹시 모든 영광을 구하는 것에 교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고 겸손하게 되시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셨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와, 기생이라. 아니면 왜 기생이라 하셨을까요? 그냥 자기가 얻는 것에 눈웃음을 주는 거죠. 자기가 이득을, 여기에 누구에게 붙어서 이득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붙어서 내가 좀 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누구에게 빌붙어야 내가 더, 누구에게 더 엎드려야, 누구에게 더 환심을 사야. 그래서 계속 꼬리치고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그랬던 거죠. 평생, 이렇게 뭐, 남자건 여자건, 자기가 이득을 볼 것 같으면 굽신거리는 삶이 익숙한 사람들이 참 많죠?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삶이죠.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예?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날마다 구원하시고 당신을 날마다 또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창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은 또 당신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냥 멀리서 계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는 그 죽기까지 날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 동행의 여정이 얼마나 즐거운 소풍과 같은 건지 몰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후, 얼마나 좋아요. 네, 그 행복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생과 같은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창피하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환심을 사려는 그 삐죽삐죽거리는 입술과 눈빛을 그만두고 잘라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다시 16절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좀 짧죠? 네.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정말 자기를 막 어떻게 막 표현하고 막 어떻게든지 자신을 바라보게 하려는 그 모든 그 슬픈 곡조. 와, 얼마나 슬퍼요. 우리 이런 슬픈 삶 살지 맙시다.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삶 살지 말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삶, 많은 영혼들을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는 삶, 그렇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네? 빛의 삶, 빛이 된 삶, 소금이 된 삶,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팩트, 네? 거룩한 충격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죠?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17절,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겸손케 하여 해주시고,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오 주여, 또 그런 데네요. 야, 근데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야, 제가 잘못 봤는데요. 뭐예요? 70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랬는데, 그 무역한 곳이 요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 모든 그들의 노력과 그 모든 애씀이 결국 누구 앞으로 가요?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에게 간대요.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에게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들 중에 몇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좋고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싸우고 그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세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즉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가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게 하신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렇게 노력해서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와우. 와우. 안타깝죠? 근데 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원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위대한 일들이 그냥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기도한 것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라 하고 나타나시면서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시는 당신과 우리 모두가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여 겸손하라.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여 모든 영광에 교만이 없게 하고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살고 선포하고 또 그 약속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